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 청소년 스피치 최연소 참가자 중학교 1학년 이수광입니다. 여러분, 저 별을 보십시오. 저게 제가 생각하는 꿈과 목표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는 되게 그냥 잔소리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모님께서 저한테 꿈과 목표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잔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말을 들은 후에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꿈과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꿈과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따로 나뉘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장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아니까 남들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길을 안다는 거는요, 자신의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법을 알고 그 길로 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위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세운 목표인데요. 뭘까요? 제가 아침에 세운 목표는 서른 살에 세계일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른 살에 세계일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잘 아시네요.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이 없으면 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근데 이 돈이 필요하려면, 돈이 생기려면 처음에는 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어야겠죠. 이렇게 저는 목표 한 가지를 세웠는데 해야 할 일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목표가 생기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런데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데로나 갈 거예요. 어디로는 가겠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아무데로는 가겠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꿈과 목표를 찾으세요. 감사합니다.